자, 그럼 이제 선물 잠시 제공해 드릴 텐데요.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선물을 받겠구나라는 당첨이 된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내 번호가 불리었다 하시면은 오늘은 센텐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입착에 오른손 오른 왼손을 들어주시면서 난 당첨됐습니다를 센텐스로 알려주시면 돼요. 이게 지금 65분은 한 번도 손을 못 들어봐요. 왜냐하면 내 번호가 안 불리기 때문에. 그래서 연습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 번호가 불리었다라는 가정하에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. 하지만 당첨이 됐다라는 기쁨만큼은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가볼게요. 그리고 사이사시는 동안 내 번호가 불리었다 센텐스 갑자기 해주시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습해보도록 갑니다. 내 번호가 불리었다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이 잠시 선물 받아가세요. 자,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번호가 불리었다.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네, 손은 높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.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다 드셨나요? 자,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게 너무 좀 크잖아요. 자, 이제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고요. 다섯 분, 네. 선물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사하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갈 거고요. 다섯 분이 선물 받으실 거예요. 받으시는 분들은 내 번호가 불리면 책상에 센텐스 외쳐주시고 외치는 이유가 책상에서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 행사가 종료되고 나면 남들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번호와 함께 교환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세현 씨가 내 번호를 불렀다. 하나 둘 셋. 세현 씨가 나오는 게 달라지는구나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골고루 접근을 하겠고요. 네, 나의 목표를 잘 보세요. 선물을 너무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보면은 흔히 모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잘 보시고 먼저 네, 첫 번째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개만 골라야 하는 거죠? 그렇죠. 선물이 참 다섯 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하나. 첫 번째 분 발표해 주시죠. 센텐스 나올지. 50. 50? 4번. 4번. 센텐스 안 나온 번호 어떤 걸로 갑니다. 센텐스. 좋습니다. 네. 첫 번째 54번 당첨되셨네요. 축하드립니다. 오늘 연습까지 하고 계셨는데 네, 선물 또 한 번 받게 되셨어요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의 뒤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몇 번 했다? 49번. 49번? 축하드립니다. 네, 선물 받을 자격이 아주 충분하십니다. 지금 대체적으로 저기 네, 오른쪽에 끝은 두 번째 라인이 네, 뭔가 흐르나 봐요.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선물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이번에는 이제 왼쪽 부분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가보겠습니다. 자, 몇 번 하셨나요? 9번! 9번! 축하드립니다. 네. 오늘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쪽이네요. 오른쪽이에요. 왼쪽으로 네.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가볼까요? 네. 바꿔서 네. 우리 왼쪽에 계신 분들이 목표를 기원하면서 센텐스가 꼭 왼쪽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몇 번이요? 쓰고 있는데 네. 여러분도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좋은 향도 많이 맡으면서
오늘 시간 3시 14분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우리 사연의 스킨